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하늘만 흐리겠지만 남부 지방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에도 비 소식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매우 강한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제주해상과 대한해협에 기상청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된 만큼 오늘 하루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CCTV 보시죠. 전남 동부에 위치한 여수항인데요. 한눈에 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핏 파도가 치는 것도 보이는데요. 이 시각 파도와 바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 가능성이 있으니 해상활동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산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대산항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무가 잔뜩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후까지 해무가 꽤 오래 껴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CCTV 모슬포항으로 보겠습니다. 하늘을 온통 구름이 뒤덮고 있는데요. 이렇게 흐리다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바람도 초속 7m 안팎으로 불고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울산은 오후 6시경 약 53cm 정도로 하루 중 물이 가장 높게 차오르겠고요. 여수는 이보다 1시간가량 늦은 오후 7시경 가장 높은 고조를 보이겠습니다. 천수만에서 조류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11시경과 오후 5시경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고요. 물살이 가장 빠른 시각은 오후 11시 20분경으로 이때의 세기는 2.4노트, 방향은 북쪽이 되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CCTV였습니다.